직접 재배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데요. 부추를 원래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건가요? 12월 중순쯤 이 하우스를 덮어서 그 이듬해 한 5월 초에 하우스를 다시 거둬요. 덕분에 사계절 내내 신선한 부추로 요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한 드셔보세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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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달고 네. 맛있어요. 네, 달달하고 뒷맛은 또 매콤하이. 그래서 여기 이게 이제 맥이 매운탕 맛하고 부추의 이 맛하고 어우러지는 거라요. 부추는 그 비타민 A, 비타민 B2와 같은 그 영양소 외에도 프라보노이드와 같은 항산화 물질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심혈관계 질환,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언제 먹어도 좋지만 특히 봄에 더 좋은 부추는 깨끗이 씻어 이물질을 제거해주고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면 메기와 만날 준비 끝! 부츠만큼이나 중요한 주인공이 또 있죠. 메기는 신선함을 위해 매일매일 필요한 만큼만 받는다는데요. 메기도 그냥 메기가 아닙니다. 산소 올라오는데 천연솜 먹여가지고 키하는 메기라서. 아무리 좋은 맥이라 해도 잘못 손질하면 그 맛을 살릴 수 없다는데요. 온갖 이물질이 아가미에 많이 붙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가미를 제거하고 맥이 손질을 해서 매운탕을 끓이면 잡내가 안 나. 내장과 아가미를 깨끗이 제거한 뒤에 먹기 좋게 잘라주고 잘 맞아요. 소금 간을 한 밀가루를 살짝 묻혀 기름에 튀기듯 구워주는데요. 메기를 먼저 굽는 이유가 있나요? 특이하네요. 그냥 팬에 굽어버리면 메기가 굉장히 이 육질이 부드럽기 때문에 다 부셔져요. 잘 익은 메기는 매콤하게 양념해 부추와 구워주면 되는데요. 낯선 메기 부추 불고기의 탄생 비화가 궁금합니다. 매운탕을 드시고 나면 술을 한 잔 먹고 싶은데 당연하죠. 안주가 좀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걸 연구를 했어요. 이래 한번 구워보자. 손님들의 의견과 사장님의 노력으로 탄생한 메기 부추 불고기. 불고기계에 떠오르는 신성 메기 부추 불고기 등장에 오감이 절로 작동합니다. 부추 맛이 약간 매콤한 맛이 나면서 생선하고 같이 먹으니까 이게 맛이 배로 나지죠. 밥도둑이라 밥도둑. 밥 이게 두 그릇이라